소희의 일기장, 이금이. 소희에겐 일기장이 두 권 있었다. 하나는 학교 봄사용 일기장이고, 다른 하나는 자기 소망을 적는 비밀 일기장이었다. 비밀 일기장을 만든 건 지난 가을이었다. 만들고 나니까 쓸 것이 많았었다. 그런 비밀 후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. 나와 소희는 비밀 일기장이 적었다. 미를 처음 보았을 때 소희는 그 아이가 거울에 비친 사실을 알았다. 아이들은 참 이쁘구나. 저 달림처럼 백옥 같은 마음의 사랑을 품고 얼굴엔 발갛게 홍조를 띄우고 풋사랑에 가슴 뛰어 하겠구나. 이제 소녀 하나가 마음의 눈을 뜨겠구나. 예진아, 오늘 선물하고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. 사실은 나도 널 쭉 좋아했었거든. 그게 아닌데. 너는 좀 이뻐 보이네. 똑같은 얼굴인데. 나도 예쁜가? 그래서 우진이가 날 좋아하는 건가?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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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얘야, 빨리 와. 애들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하고 가야 돼. 빨리 하자. 유진아, 잠깐만. 야, 뭐가 또 잠깐만이야? 떨린단 말이야. 야, 누가 봐. 얼른 사물함에 편지 넣어. 알았어. 어, 야, 그건 또 뭐야? 어? 삔, 예쁘길래 편지에 같이 넣으려고 샀어. 야, 최강조는 좋겠다. 곽동수가 이렇게 사랑하니. 뭐? 곽동수가 날 사랑한다고? 야, 너네 거기서 뭐해? 강주야. 이거 뭐야? 박동수, 어제 선물하고 카드는 네가 보낸 거야? 야, 동수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. 동수, 니까짓게. 니까짓게 뭔데 감히 나한테. 야, 최강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곽동수, 난 너 같은 애가 제일 싫어. 못생기고, 바보 같고. 세상에서 네가 제일 싫다고! 야, 최강주! 동수야. 동수야! 야, 최강주. 너 어떻게 동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동수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. 누가 좋아하랬어? 못생긴 주제. 야, 그럼 넌 얼마나 잘났는데. 넌 뭐 그렇게 이쁜 줄 알아? 뭐? 나도 너같은 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. 내가 못생겨서 그래서 동수 같은 애가 날 좋아하는 거라고. 우진이는 내가 못생겨서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.
여기가 어디지? 분명 학교에 있었는데. 손이 왜 이래? 얼굴은 어떻게 된 거지? 내 얼굴이 아닌 것 같다. 공주마마, 일어나셨습니까? 누구세요? 공주마마라니요?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? 꿈을 꾸셨습니까? 뭐 하느냐? 어서 올리거라. 예. 소생물이 옵니다.